한국구세군이 다음 달 1일부터 자선냄비 시종식을 갖고 거리 모금을 시작합니다. 구세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 이웃들의 긴급 구호를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선불 카드를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우리 사회 소외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종소리, 구세군 자선냄비가 다음 달 1일 시종식을 갖고 거리 모금을 시작합니다. 국내 최초 구호 활동인 자선냄비 거리 모금은 지난 1928년 12월 명동에서 시작된 이후 93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선냄비 시종식은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실내 비대면으로 진행하던 것과 달리 올해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합니다. 모금액보다는 참여하고 함께하는 그런 나눔 운동의 장을 저희가 독려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캠페인의 일환으로 좀 재밌게 12월 한 달 동안 행복한 그런 모습 속에서 함께 링 투게더라는 해서 함께 종을 울려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거리 모금은 12월 한 달 동안 링 투게더라는 주제 아래 전국에서 진행됩니다. 링 투게더는 거리에서 울리는 희망의 종소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리 모금 목표액은 30억 원. 구세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면밀한 긴급구호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선불카드를 취약계층에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거리 모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긴급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불카드로 저희가 충전된 금액을 카드를 지급해드리면 네. 그분이 편의점이나 어떤 병원 약품 구입비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내역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올해부터 좀 이제 선을 보이게 될 겁니다. 구세군은 다음 달 1일 자선냄비 시종식 이후 서울 홍대 걷고 싶은 거리와 신촌 스타광장,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시종을 알리는 문화 공연을 진행해 사랑의 모금 축제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종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구세군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구세군 브라스밴드와 유리상자, 역사 어린이 합창단 공연이 이어집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